안녕하세요. 네. 가족적인 것 같고, 그리고 다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환영해주셔서 좋았어요. 저는 아침에 항상 드립 커피를 내려요. 드립을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좋아하는 시간이에요. 단어. 저는 잘 몰랐는데 친구가 제가 말할 때 어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 어떤 그 느낌? 뭐 이런 거?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좀 많이 쓰는구나 그때 알았어요. 요즘에 많이 밝아졌다,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오늘이요?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가장 예뻐. 그래도 밤에 좀 붓기가 빠지고 잘 때쯤에 좀 얼굴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스타일이요? 항상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갇혀 입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입는데, 평상시에는 주로 좀 벙버지만 바지, 슬랙스나 그리고 청바지. 여름에는 또 화사하게 입는데 겨울에는 주로 좀 블랙, 네이비 이런 계열을 좀 자주 입는 편이에요. 베스트?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설레이고, 많은 활동과 좋은 것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곳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또 곧 개봉할 새해 전야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